반갑습니다. 캠핑장작 딸새대비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팀장작 오토홈 263호가 장착되는 날입니다. 장착될 오토홈은 2023년 신제품 에어스카이 360 블랙 모델이 되겠습니다. 대구에서 지금 캠핑장작을 찾아주셨는데요. 오후 1시경에 도착할 예정이십니다. 장착할 차량은 렉스턴 칸인데 렉스턴 칸 같은 경우는 루프렉이 가로발을 달기엔 좀 짧아서 루프렉을 제거하고 가장 강성이 좋다는 애니커스텀 렉스턴 칸 전용 커스터마이징 풋을 사용해서 가로발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오토홈을 안전하게 장착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찾아주시는 팀장작 오토홈 263호 고객님 안전하게 올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올라오시는 대로 바로 장착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0일 팀장작 오토홈 263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렉스턴 칸, 장착대로 오토홈은 2023년 신제품 에어스카이 360 블랙입니다. 지난 5월 15일 계약하시고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고객님의 일정에 맞춰 5일이 지난 토요일날 장착하게 됐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캠핑장작을 찾아주셨습니다. 기존 렉스턴 칸에 장착되어 있던 루프렉을 제거하고 애니커스텀 커스텀 풋을 활용해서 툴레 가로바로 단단하게 가로바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오토홈 에어스카이 360을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 그리고 팔토시까지 완전 무장하고 장착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스카이 360을 렉스턴 칸 위에 올리고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흔들림이 없도록 단단하게 장착해드렸습니다. 장착을 마치고 사용설명을 해드립니다. 운전석을 여실 때는 일단 이 차가 높은 차량이라 가장 편하게 하시는 분은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올라가셔서 요 끝단 있잖아요. 끝단은 위로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돌리고 반대로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뒤 화물칸에서 픽업 트럭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오픈핸들 마개가 있고요. 이걸 빼놓으시고 여기 보면 일자 있죠? 여기도 일자 있습니다. 맞춰서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전동 드라이버 갖고 해도 되겠네. 나중에 그러면 전동이 힘이 갑자기 우리 사람처럼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게 갑자기 휙 돌아버리니까 이 안에 일자가 뭉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잃어버렸을 때 새로 주문하다 안 맞아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걸로 하세요.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돼요. 이 정도는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제가 갖고 다니는 의자 하나 놓고 와서 돌리시면 쉽죠. 이게 다른 메졸리나보다 높이가 한 9cm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돌리는 횟수도 한 한 3번 정도 돌리셔야 돼요. 이게 바람 불 때 이렇게 올라가면 네. 안 돌리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걸 잡는 이유가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리는 거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 정도 열린 다음부터는 그냥 돌리시면 돼요. 지금 선루프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안에가 굉장히 더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가 버텨요. 안 올라가려고. 네. 여기 이제 딱 펴진 거 정도를 네. 보시면 그렇지. 돼요. 그래서 이러면 요 소리 나면 된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요거 뺀 다음에 막는 습관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사다리는 텐트하고 매트리스 사이에 끼워 주시고 요 부분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를 반바퀴만 오면 이게 내려갑니다. 이러면 아프죠. 옆에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차하고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바퀴 돌려 주시는 거예요. 원 상태. 그리고 얘를 딱딱하면 이렇게 걸리죠. 이 상태가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사다리를 너무 이쪽으로 빼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 정도 각도가 딱 좋다고 보시면 돼요. 신발 벗고 올라가 보세요, 사장님. 앞꿈치로 밟아야 조금 덜 아프실 거고요. 들어가셔서 저쪽 반대편 창문을 열어주시면 훨씬 날 거예요. 제가 이쪽은 걷어놓을게요, 사장님 올라가신 다음에. 처음에 쓰실 때 가서 한 2시간 정도 미리 열어놓으세요. 이 위에 보면 일단 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틸팅이라고 그러죠. 이건 힘 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열려요. 완전히 다 열려면 요거 있죠. 얘가 바깥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얘가 지지대가 없어요. 네. 그죠? 지지대가 없으니까 바람에 넘어가네. 딱 넘어가면 얘가 무겁단 말이에요. 네. 여기 딱 치면 충격 먹겠죠. 그러니까 머리 내밀고 있을 때만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꼭 이렇게 내려놓으시란 얘기예요. 닫으실 때 이거 안 잠그면 날아가죠. 이게 안 돼요 또. 아. 그러니까 요거 꼭 여실 때만 완전히 여실 때만 이걸 이쪽으로 민다는 거. 그리고 닫으실 때도 앞뒤 상관없는데 힘이 좀 들어가야 섬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얘는 이제 모기장 이렇게 하면 모기장이 되는 거고요. 안에 다 열어놓으실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닫으실 때는 어느 쪽이 됐든 해놓으셔도 되는데 거의 다 이렇게 열어놓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닫으실 때 사다리를 넣으실 때는 제가 그 드리는 침낭을 딱 깔고 반을 이렇게 접어놨다가 사다리 놓고 침낭 위를 덮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사다리에 걸려서 얘가 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좀 손상을 먹는 모양이더라고요. 안 그러면 사다리 밑으로 밑에 보관하시든가. 그리고 얘들은 다 여시면 360 모델 특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랜턴이에요, 사장님. 예. 랜턴 건전지는 잡고 오른쪽으로 미시면 돼요. 예, 예. 이렇게 밀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드렸죠.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이 바닥에 뭐 붙어 있었을 텐데, 올라올 때. 뭐 비닐봉지에 뭐 붙어 있는 거 없었나요? 아, 여기 사장님 깔고 앉으시다. 요거는 접을 때 천을 가운데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예. 예, 안 그러면 옆으로 많이 삐져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고요.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풍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문을 다 닫아놓고요. 사용을 하신다고 지퍼를 내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 닫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로 바람이 들어올 거잖아요. 여기 떠 있으니까. 그래서 밑단이 이렇게 2단으로 돼 있는 거예요. 2단을 한쪽 바깥쪽으로는 바깥으로 빼고 얘는 매트리스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예 매트리스 밑으로 집어넣어 버리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별하게 더 설명드릴 거는 없어요. 또 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간단하니까. 예. 내려오실 때는 이쪽, 지금 이쪽으로 내려가실 거잖아요. 이쪽 면의 지퍼는 요 정도까지. 여기 여기까지만. 바람 빠지는 것도 그렇지만 접을 때 천을 안으로 좀 밀어 넣어 주시니까 편하시죠. 그 얘는 그 정도까지만 올려주세요. 옆에도 마찬가지. 내려오실 때 보시면 베개가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뒤잖아요. 뒷선에 맞춰서, 매트리스 선에 맞춰서요. 그 다음에 침낭 덮어버리시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럼 저부터 살살 내려가겠습니다. 내려오실 때는 엉덩이부터 내려오시고요. 고무줄 걸어주시고, 이런 애들은 그냥 요 위에다 이렇게 널어주시고요. 얘도 이렇게 널어주시고요. 이렇게 넣는 이유는 이래야 사다리 넣기가 편해요. 이게 닫아 있는 상태에서는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다리 넣으실 때는 베개를 지금 하나, 둘, 세 개 놨으니까 이렇게 넣고 문 열고 가서 이렇게 받쳐주시면 돼요. 자, 됐고요. 이제 접는 거예요. 접는 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아니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들어가는 거 아예 거꾸로 빼시는 게 맞아요.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 어디까지 보냐면 요거 잘 보세요. 요 정도. 저거 옆에 나온 거 밀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운전석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차들은 그냥 올라가셔서 엉덩이를 차 문에다 대세요. 그리고 돌돌돌 해서 밑으로 놓으시면 넣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얘는 메졸리나나 여기 사이드바가 없는데 얘는 있어서 이쪽은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쪽은 잘 들어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사항이 많은 사이에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문 닫으면 같이 물리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는 그거 허리를 안으로 다 넣어야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좌우 봐서 삐져나온 거 있나 확인하시고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지금 앞으로 예, 이렇게 하고 너무 끝까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빼시고요. 빼시고 얘 꼭 막아주는 습관이요. 혹시라도 이거 달고 그냥 오시느다가 이게 빠져버리면 뒤에 차 난리 나니까 조심하시고요. 예, 그리고 잃어버렸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 빨리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제가 보내드릴 동안 여기 스카치 테이프로 막으세요. 이게 매트리스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젖을 수 있거든요. 못 들을까? 예. 비 오고 그러면, 혹시 이제 그 막기 전까지 비 오고 그러면, 스카치 테이프라도 막아 놓으세요. 요거 잃어버리시면, 이거 어처구니인데, 어처구니 없이 비싸요. 어처구니? 네. 이게 7만 5천 원이에요. 사시려면. 비싼 거보다도 오다가 떨어뜨리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주로 쓰실 거니까 여기다 놓을게요. 네. 네, 잡는 거는 올라가셔서 끝단을 올리세요. 그거 잡지 말고 끝단을. 그리고 걔를 돌린 상태에서 끝단을 올리세요. 네. 걸려주면 그냥 손바닥으로 미세요. 이쪽도 마찬가지. 그럼 이걸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 다음에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떠날 준비가 된 겁니다, 사장님. 지금까지 팀장 자고톰 263호 장착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2023년 신제품 오톰 에어스카이 360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오톰 전문점 캠핑 장작은 앞으로도 고객분들의 편안한 아웃도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좀 더 편안한 여행을 위해 선택해주신 오톰 에어스카이 360, 오톰과 함께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객과의 믿음을 끝까지 책임지는 캠핑 장작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오톰 하드루프탑 텐트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